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 축구. 예, 포항입니다. 제주에게 일격을 맞았습니다. 아, 제주가 만만치는 않은 팀이었고 2연승 뒤에 주춤하는 상황. 울산입니다. 아, 3연승이에요. 홍명보 감독 체제 아주 단단합니다. 인천마저 3대1로 격파했죠. 리그 성적 비교하면은 포항은 2승 1패, 울산은 3전 3승입니다. 뭐 아직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만큼 포항으로서는 이번 동아해안 더비가 중요하고, 울산 역시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아요. 9득점에 1실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4연승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울산. 예, 양팀 작년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양팀 다 작년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뒀던 팀이고, 포항은 최다 득점 1위였던 점 역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울산은 최다 득점은 2위, 최소 실점 2위. 뭐 결국 준우승을 했지만요. 올 시즌에도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동해안 더비에서 기싸움 중요하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포항이 마지막에 울산의 방을목을 기어코 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4대0으로 후드려 패했습니다. 후드려 패면서 2020 시즌에 거뒀던 세 차례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것을 한 방에 갚았습니다. 포항 아디슈입니다. 강상우 선수가 유니폼 10벌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동해안 더비 매진 공약에 나섰는데 아직 예매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매진이 임박하지 않았나 싶고요. 강상우 선수, 진짜 10벌의 유니폼. 자기 이름을 새기겠죠? 네, 울산 아디슈입니다. 이동준 선수가 3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1골 1도움으로 8펄 날았죠. 이동준 선수 진짜 오자마자 맹활약을 떨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에게 PK도 양보하고 윤빛가람은 PK골을 성공시키면서 베스트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송민규 18개, 팔라시오스 11개, 강상우 8개, 울산은 김민성 15개, 윤빛가람 15개, 김태환 8개입니다. 뭐 양팀 진짜 뭐 팽팽해요. 뭐 이 선수들이 이번 동해안 더비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쩌네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은 울산이 포항에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물론 11 경기나 더 치렀기 때문이죠. 윤빛가람, 조현우, 김태환, 김민성, 불투스. 포항은 강현무, 강상우, 팔라시우스, 이광혁, 이승무 선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뛴 선수요. 네, 선수단 주요 지표 보시면 강상우 11골, 윤빛가람 10골, 강상우 7도움, 김민성 8도움. 라운드 베스트는 강상우 선수가 11회로 김태환 선수 압도하고, 많이 뛴 선수는 윤빛가람 선수가 강현무 선수에 앞서고, 몸값은 박호 선수가 강상우 선수에 앞서는데, 박호 선수 언제쯤, 예, 변하지 않는 가치. 예, 울산 선수는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는 다 소개해드렸고, 신광훈 선수 강원에서 이제 다시 친정팀 포항으로 왔거든요. 신광훈 선수의 장점은 매 시즌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고, 예, 올 시즌도 계속 포항의 측면을 책임지고 있죠. 예, 변하지 않는 베테랑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큰 경기에서는 경험이 가릅니다. 예, 오범석 선수 진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특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시절에 진짜 중용됐고, 항저우 그린타운에서도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포인트를 포항 선수들에게 알려줬을 걸로 보이고, 작년엔 많이 나서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다를 겁니다. 불투이스 선수, 아, 작년 마지막 동해안 더비에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 신진우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울산에서 포항으로 동지를 옮긴 신진우 선수는 5개 구단 상대로 1골 6도움. 이청용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청용 선수 첫판 동해안 더비부터 두 골을 장렬했죠. 6개 구단 상대로 5골 2도움 올렸습니다. 예, 이제 아시아 챔피언의 한솥밥 먹던 동료가 이제 적이 돼서 만났는데요. 야, 신진호 선수 울산 주장에서 다시 포항으로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진짜 신기하고, 뭐
골을 넣으면은 세리머니 자극하는 세리머니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신준호 선수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진 않았고 올 시즌도 한 개의 공격 포인트 있고 이청용 선수 작년 첫판 동해안 더비 주인공이었죠. 2020 시즌 네 차례 맞대결을 했습니다. 첫판 2판 울산이 다 이기고 FA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울산이 승리를 거뒀지만 마지막에 이 패배가 전에 세 번의 패배를 포항이 한 번에 갚았어요. 왜냐하면 울산은 이 경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얻었으면은 우승에 가까웠을 텐데 발목이 제대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더비는 이렇게나 흥미롭습니다. 울산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대 4-5-1로 나갈 걸로 보이고 포항은 이제 하창래 선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상무 입대를 하면서 그 자리를 전민광 선수가 채우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 멤버 이제 벤피치 멤버들이 뭐 울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약간은 흠이지만 그래도 파괴력은 강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나와야죠. 나올 수 있는 가용장은 싹 다 이제 승부를 봐야 되고 승부 예측을 보시면 저는 울산 승입니다. 왜냐면 울산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작년 마지막 동해안 더비의 패배가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포항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전임엔 역시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울산을 막을 자 누구냐?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지금 울산이 포항보다는 확실히 좋다는 거죠. 역대전적은 포항이 앞서지만 작년 4차례 대결에서 한 번밖에 못 이겼고 사실상 이제 승부차기 포함을 포함하더라도 3번이나 울산에게 진 겁니다. 포항은 이 부분을 복수해야 되고 울산은 작년 한 번의 패배가 뼈아팠기 때문에 복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축구!